헌당의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기도. 100대 기도 제목. 월요일 G-Love 비전을 위해 목자의 심정으로 선포한 G-Love 비전이 사랑의 교회 모든 사역에 녹아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헌신하며 달려갈 때 예수님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헌당 이후 영적 건축의 사명을 실현하게 하시고 사회를 향한 대사회적 섬김을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사역을 위한 영적 플랫폼 구축을 통해 거룩한 콘텐츠를 유통하게 하옵소서. 영적 건축을 위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 갈 때 사랑의 교회가 더욱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 예배당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향기를 뿜어내게 하시고 세상으로 흩어져 제자 삼는 움직이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섬김 정신으로 세상을 섬길 때 모든 성도들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 예배당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며 기적의 사역을 펼쳐가는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축복과 감동을 주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사랑의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영적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쟁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시고 열방과 세계를 복음으로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보루인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속화의 물결을 물리칠 능력을 받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세상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론과 홀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해 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앞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고백하며 믿음 보고 하게 하옵소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생명 나눔, 은사 나눔, 사명 나눔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귀한 섬김을 통해 교회와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